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무브 캠핑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모델은 스타리아, 스타렉스에 모두 호환되는 세미 캠핑카인데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 커스텀 형식으로 제작이 가능한 캠퍼밴입니다. 무브 캠프의 캠퍼밴 모델을 소개합니다. 무브 캠핑카에서는 고객님의 입맛에 맞는 캠퍼밴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큰 틀 안에서 구매자의 니즈에 맞는 공간 구성이 가능한 캠핑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타리아 전 모델과 스타렉스 전 모델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세미 캠핑카를 소유하고 계신 유저분들의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제작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렇게 제작 공장 안에는 리모델링 차량들이 무브캠프의 캠퍼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탑승 인원은 2에서 3인승이라고 합니다. 현재 샘플 차량들 역시 2에서 3인승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보여드릴 모델은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을 기반으로 3인승 캠퍼밴으로 제작된 세미 캠핑카입니다. 자, 자세한 실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구조에 큼직한 침상과 후면부, 수납장, 그리고 중간에 있는 주방 공간, 그리고 탑승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캠핑카는 워크스루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점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도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텀 생산되어진 구조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맨발로 이렇게 운전석으로 갔다가 뒤에 캠핑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생활 보호 커튼은 두 조각으로 나눠진 커튼형, 레일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침상은 역시나 수납장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끝에 곡선 마감이라든가 이 나무 끝 마감이 상당히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목재는 고무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끈한 표면 재질이 보이시죠? 이렇게 침상과 주방에 쓰여진 고무나무 원목 가구에는 UV 코팅 그리고 바니쉬 도장까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 부분도 전부 수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다치거나 하는 부분을 전부 없앴습니다. 후면부를 열어보면 지금 이 차량은 직접 쓰고 계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짐들이 들어있는데요. 기계실 및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요.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반대쪽도 역시나 수납 공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침상 하단부를 쭉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짐이 들어가 있네요.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짐을 따로 빼지는 않고 중간에 있는 슬라이드식 수납장을 쭉 빼보면 이쪽은 이 하단부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실내에서 침상 형태로 활용을 할 때 책상,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판입니다. 그래서 다용도 상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한다면 외부 테이블 공간, 선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 캠프라는 마크도 들어가 있네요. 자,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운지 모델은 이렇게 전동식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 차량은 2열 회전 시트를 그대로 살려놓았어요. 그래서 3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진 차량입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은 플로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바닥 마감재를 사용을 해서 맨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만 하신다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닥 재질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워크스루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운전석으로 바로 넘어가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회전 시트는 그대로 살려놓았고요. 이렇게 후면부를 향해서 뒷문을 열어놓는다면 바라볼 수도 있는 구조고, 그리고 열선과 통풍이 모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테이블은 높이 조절, 그리고 좌우,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축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상판도 커스텀이 가능해서 크기도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캠퍼밴 중간 좌측 부분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50리터급의 냉장고와 포타포티 보관함이 들어간 가구가 이렇게 한 파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역시나 확장식 선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는 접이식 상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주방 수전 부분도 개수대 쪽도 역시나 이렇게 확장식 상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실내에서 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수대와 수전이 마련되어 있고 이 내부에는 오수와 청수 20리터의 말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뒤에 캠퍼밴 공간 중간에는 이렇게 손잡이
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뒤에 조명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역시나 공조기가 전부 그대로 공조기를 살려두었습니다. 침상 부분은 역시나 확장식으로 이렇게 확장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추가 쿠션을 넣으면 좀 더 길게 침상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침대 길이를 한번 재보기 전에 스타리아는 기본적으로 실내 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가구의 높이도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짐을 좀 더 싣고 싶다고 이 높이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우선 쿠션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00mm 1910mm 정도의 길이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시트 공간까지 활용을 한다면 다리 공간까지 하면 한 2350mm까지 다리 공간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이렇게 양쪽 벽면에 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고 폭을 본다면 그럼에도 120cm, 1200mm의 너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부분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또 간이 수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 가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또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테이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안쪽에는 간이 수납함으로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상판을 끼워넣으면 뒷부분을 바라보면서 활용 가능한 실내 테이블 공간이에요. 컵홀더까지 모두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침상 구조에서 스타리아, 스타렉스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는 이렇게 상하 좌우 움직임이 가능한 TV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TV 밑에는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20V라든가 이런 인버터 냉장고 DC 전원들을 모두 켜고 끌 수 있고 그리고 LED 등도 딤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듯 보여지네요. 좀 더 은은하게 좀 더 밝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USB나 12V 시거잭 아울렛이 전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배터리에 적산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배터리 역시 기본형 외에 인산철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커스텀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바스페커의 D2부 시동 히터의 컨트롤러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은 역시나 추가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은 워터 펌프를 켜는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 있네요. 펌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을 열어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가구가 제작되어져 있는데 간이 선방 공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쪽 수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전 아래쪽에는 물통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외부 샤워기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커넥팅 방식으로 꼽아 쓸 수 있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쪽엔 포타포티 보관함인데 그러고 보니까 반대쪽에서 슬라이드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네요. 유사시 활용 가능한 포타포티 이쪽은 기기 점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내부에 있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인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차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된 스타렉스를 기반으로 만든 세미 캠핑카입니다. 이 차량 역시나 스타리아 모델과 동일하게 중간에 슬라이드식 수납함 그리고 양 측면에 길게 꼽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침상 공간까지는 동일한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부분은 바로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소파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중간에 놓고 마주 앉아서 응접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의 크기도 커스텀하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확장식 테이블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을 치워보면 이 위 내부는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전부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탁 놓더라도 팍 닫히지 않고 스무스하게 닫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차량 역시나 확장식으로 확장식 침상으로 제작되어져 있고 그리고 반대쪽 수전이 위치가 좀 달라졌는데요. 운전석 바로 뒤쪽에 수전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식 상판은 동일하고 다만 원형 타입의 개수대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좌측편에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뭐 D2 무시동 히터라든가 컨트롤 패널, 전력과 관련된 설비들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스타렉스를 3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역시도 워크스루는 가능할 듯 보여지는데
아까 스타리아 확실한 워크스루 구조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색다른 구조의 캠핑카입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형태의 소파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 역시도 침상이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수납장은 양쪽 슬라이드식 수납장이 이 정도 크기의 수납장은 양분되어져 있고 힌지랑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220V와 12V 아울렛이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의 특징은 이렇게 기역자 소파 형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역자 소파 형태에서 양쪽에 수납 공간을 테이블로 활용할 때 기역자 형태의 소파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켠은 계속 침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개인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의 특징은 바로 여기 확장되는 침상이에요. 이쪽을 슬라이드식으로 쭉 확장을 해서 이렇게 추가 소파를 통해서 전체를 침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도 확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형 상판이 제작되어져 있고요. 이쪽 역시나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적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확장형으로 침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침상은 확장형은 역시 191, 1900mm 정도가 길이로 확보되어져 있어요. 폭은 똑같을 듯 보여지고요. 두 분이 사용하기 좋은 크기의 침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외건 차량으로 보여지는데요. 스타렉스 외건에 공조기가 전부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 공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져 있어요. 차량 중간에 전자레인지 그리고 주방 수전 등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RP쿨로 된 이 이동식 냉장 냉동고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확장식 상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양념통 보관함, 다용도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네요. 주방에 필요한 용품들을 보관하면 될 듯 보여져요. 그리고 개수대와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브 캠핑카의 캠퍼밴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타입의 완성된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커스텀으로 제작되어지는 제작 방식상 매번 다른 구조의 캠핑카가 나온다고 합니다. 침상이라든가 수납장 그리고 벽면 가구 수전이 들어가는 거는 모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모두 마이너스 옵션도 가능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워진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ABCD 이렇게 정해진 구조는 있지만 그 틀은 그냥 명목상 있는 것일 뿐 커스텀 제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다 새롭게 탄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렉스는 800만원대 부가세 포함해서 800만원대에 제작이 된다 그래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원하는 옵션들을 넣다 보면 1000만원대, 1200만원대, 최대 16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무브캠프의 캠핑카를 촬영하면서 실제로 타고 계시는 유저님 두 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무브캠프에서 두 번째 차량을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시는 부분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 고객님의 차량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무브캠프에서는 캠퍼밴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옵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브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나 주소로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한 견적 및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 플러스였습니다.